되게 오늘 이루미 그 히트였잖아. 이 형이 진짜 크게 자 2분 남았습니다 이랬거든. 이루미가 오빠 2분 남았대요. 야 나도 들려. 야 무슨 내가 외국인이야? 이 형이 정말 크게 2분 남았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루미는 뭔가 방송이 켜졌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계속 입을 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내가 56이 최고 점수였잖아. 그러면 못해도 한 53 정도 나와야 아 53 이럴 텐데 33이 나왔는데 아 33 이러는 거. 34등, 35등, 17이 나오든. 아, 그러니까 이거 하긴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 신인들이 예전에 피디님한테 한번 되게 크게 혼나는 걸 본 적이 있어. 뭐냐면, 자기들은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뒷말을 자꾸 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그냥 아무 얘기나 해봐. 야, 내가 말이지. 이번에 맛있는 걸 내가 먹은 거야. 맛있는 거 먹었나봐.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치. 야, 그래서 내가 준이 형이랑 내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와, 맛있는 걸 먹었어.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 진짜 웃긴 게 많아. 와, 대박, 진짜 뭐예요? 그러니까 준이 형이 계산을 안 하고 간 거야.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야 그만해.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래, 맞아, 맞아. 예, 나 무슨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나도 또 뭐가 있냐면. 나도 그랬어. 이거는, 아 갑자기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밌잖아. 성균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 왜? 성균이 형. 성균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 얘기야 또? 성균이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더라? 누가 한번 되게 그런 걸 내가 느꼈는데, 사족이라고 표현하지. 동준이야? 사족. 사족. 아 동준이는 아니야. 동준이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성균이었던 것 같은데 또 한 명이 누군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거냐면 너하고 나하고 나는 확실해? 너는 확실해.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클로징을 해봐. 자, 지금까지 뭐 아프리카 TV.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 TV 소통하러 네. 와서 쿤TV였고요. 저희 네. 오늘 주신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2차는 가게에서 방송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뿅! 찡! 아! 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뿅! 이 짓을 하는 거야. 이걸 한다고? 난 또 이 형이 왜 이러나 싶어. 그래, 그래서 뭐 얘기를 했지만 멘트를 계속 네가 먼저 리드를 했잖아. 그래, 네, 이래야 되는 거.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아니 성균이가 성균이가. 이게 옛날에. 아니 지금 그래. 나 오늘 닥치고 끝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극대화시켜서 지금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게 뭐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이런 게 사족이라고 하거든. 사족? 스타일 있지. 근데 한 번 정도나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귀여운 여자 아이가 뭐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거를. 근데 그게 둘이 비슷한 성향이 붙잖아. 난리나. 그렇지. 진짜 둘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시청자분 내일 뵐게요. 안녕하세요. 내일 봐요? 내일 볼 거야? 내일 안 보면 어떡하지? 숨겨버릴 거야. 아 와야 돼. 일로 와 보고 싶어. 아 그러면 우리는 제발. 내일 보는 거야? 내일 투마로우 투마로우 내가 먼저 일단 이동 자빠지는 거야 둘이. 한잔하는 거지. 그치 일단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사람 되게 많이 있나? 2천 3천 명 되거네. 진짜? 나 3천명 방에 출연자야? 그니까 아니 넌 출연 안 하고 있어. 우리 그러면 거기 갈까? 어디 까사본이 있더라고. 뭐야 어우 뭐야 이거 군대 콜렉트 콜라. 아 뭐지? 경기도 군대에서 왔어. 시청자분 아니에요? 뭐야 콜렉트 콜렉트 콜라. 근데 아니 보통 한 스물 서너 때는 콜렉트콜이 좀 오긴 하지. 까사보니까 갈까? 아까 그 일병 아니야? 아니야. 맞네 봐 사장님이잖아. 아니야 군대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일병이나 쏜 거지. 이 사람이 내 번호 어떻게 알겠어. 차사님 100개 감사드리고 치킨이랑 싫어. 아 그러니까 치킨도 팔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연어 샐러드 싫어. 그치 그런 거 팔고 그 다음에 계란탕 싫어. 떡볶이 싫어. 떡볶이 싫어. 치즈 떡볶이 싫어. 자 한우. 자 지금 한우. 자 이 메뉴하고 니네들이 이 메뉴랑 왕새우 구이. 왕새우 대하 왕새우 꼬치 하나에 새우 하나가 다 들어가는 어디서 봐라. 왕새우 구이 어디서 봐라. 있어? 1뿔뿔짜리 한우 구이. 한우를 지금 어떻게 먹어? 이렇게 배부른데. 배불러요? 한우 어떻게 먹어? 본인은 드시지 마세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한우 구이 뭐 이런 느낌. 그래 미래에서 남기셨구나. 안 먹더라고.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예 내가 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술을 한잔할 거라며. 그럼요.
한 잔 뭐 맥주 한 잔 뭐 간단한데. 아니 맥주 싫어. 소주? 그럼 맥주. 진짜 소주 방송하면서 먹을 거야? 먹어. 먹다가 좀 끄자고. 나는 걱정돼서 그래요. 뭐? 형 술 먹방 안 해봤지? 술 먹으면서 방송해봤어요? 생방으로? 먹으면서 안 해봤지? 안 해봤지. 이게 묘한 그게 있어. 아, 또 쾌감이 있어? 아, 나, 아니 쾌감보다는 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형. 아, 실수를 할 수 있다? 어 실수를 할 수 있어. 아무리 형이라도 안 해봤잖아. 어, 그렇지. 이게 술도 업되고 없어. 업되고 들어가면 카메라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빵빵 터지고 이러다 보면 업된다고. 그럼 해보자. 그래 뭐 난 상관없어. 어쨌든 난 미리 얘기했어.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만 좀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지. 그래. 그리고 나 오늘 많이 못 마셔. 내일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근처 뭐 이자카야나 그래. 아니 아니. 어디 어디?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 얻어먹을 땐 근처 가장 비싼 곳. 그래. 그 근처에서 제일 비싼 데서 찾아봐. 아, 여기 거기 있네. 아니, 근처에 거기 있어. 그 한우 전문점 큰 데 있잖아. 뭐 한우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어 여기 옆에. 중국 입구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고 막.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아니. 어, 이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단체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 후진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게 이름? 아 무슨 나가보자고. 나가보자고. 그래 나가서 일단 보자. 응, 나가자. 지훈잼. 잠깐만 그럼 차를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근처는 차는 아니 무조건 근처. 빼야 돼. 여기는 차를 안 갖고 나갈 수가 없어. 아, 다른 차가 너무 많이 막아가지고. 지훈잼. 지훈아. 아 일어나 일단. 아니 장비를 챙겨야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야 챙겨와 이런 거잖아. 그래? 알았어. 지우가 불러 왔네. 그럼 형이 먼저 나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자리 따뜻하다. 어 그래? 나도 한번 앉아보자. 형 앉아볼래? 한번? 왜? 따뜻하대. 별로? 이거 지우야 이거. 야 지훈이 좀 오라고 하면 안 되니? 응 지훈아. 아 잠깐만 이거 먼저 챙기고. 많이 먹었어? 잘했다. 아니야. 술 바로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근이 형이랑 좋은 얘기 좀 했어? 네. 잘했어. 녹화 한번 끊어줄래 지훈아? 이쪽 나와서 지 사장님 저 계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계산하시죠? 예예 제가 다 합니다. 네 사장님 저 갈게요. 네 계산 중.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이거. 아, 너무 맛있대요. 저희 부족한 것도 싸갈게. 아예예 예. 예. 계산 중. 10만 8천 원. 예. 이렇게 싸게 주셔도 돼요? 너무 싸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쏘는 거여서. 아 카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올게요. 예. 겁나 싸게 해줬어. 예. 네. 지훈아 담배. 예. 어 저거 내 목소리 안 들리나? 경보. 우리 차 따라오겠지 뭐. 누구 회전했다. 와. 아니 가. 경복궁 딱 좋네. 저기 저. 경복궁 와 누가 봐도. 코스요리. 코스요리 와. 누가 산다. 내가. 아, 진짜 또 사? 에이, 제가 사야죠. 사야 될 이유가 있어. 아, 우리 테이블이 없었구나. 채팅을 안 보고 있었어, 지훈아? 내가 5년 만에 만두개 받았어. 아, 진짜? 에르메스님 만두개 사줬어. 만두개? 예. 네. 만두개뿐만 아니라, 무슨, 하사도 500개인 거, 600개인 거 막 쏘고, 또 뭐 초밥, 뭐 지유 초밥님 280 몇 개 쏘고, 막 하여튼 막 계속 쳤어. 안 먹으라고? 어, 안 먹으라고. 별풍이 싸도 아깝지 않은 방송. 별풍이 바로 피드백이 되는 방송. 쿤T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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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클라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잘 쓰는 거. 양적구 비싼 데로 가는 방송. 별풍선 수만 개를 썼지만 돌아오는 거는 키스 세레머니 뿐이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쿤TV로 오세요. 쿤TV는 당신의 별풍선 최소 반은 방송에 투자합니다. 저번 달에 그 반은 개구리 가져갑니다. 닉네임 한번 부름받으려고 100개를 썼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끊겨서 순간 리액션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리액션 못 봤으니 해달라고 했다가 추잡하다고 강퇴를 당했어요. 이러셨다고요? 하지만 콘텐츠로 다루십시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리액션 킵제. 당신이 별풍을 쏘고 만약 와이파이 때문에 리액션을 보지 못했다면 그 별풍선의 리액션은 킵이 됩니다. 킵제. 경복궁. 우리 리액션 킵해줘. 제주는 허준이 놓고 별풍은 최군이가 들어갑니다. 술 먹고 넘어꼬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 저기 되잖아. 이렇게 좋은 데면 발레트. 아, 발레트 돼 있어. 그러면 나가. 술 먹고 넘어꼬님 100개 감사합니다. 술 먹고 넘어꼬님 100개 감사합니다. 술 먹고 넘어꼬님 100개 감사합니다. 리액션 킵. 와, 이거 진짜 비싸 보여. 발렛 되는 데로 왔어. 마이크 나한테 차 채워져 있었나? 네? 야, 마이크 다 나가고 있었냐, 지훈아? 네. 내가 뭐 떨리는데? 아니야.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이겁니까? 이거요? 아니요. 스페셜?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겁니까? 이거를 먹으면 네. 꽃등심 먹고 밥을 먹어요. 아, 너 안 되죠. 너. 가서 시키죠. 야스 야스. 최군님. 아, 들어가십시오. 예. 아, 오십시오. 아, 이내 나와. 좋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지우 씨 들어오세요. 먼저 올라가셔야 제가 밑에서 보죠. 올라가세요. 예. 아유. 잠깐만.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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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멱살 잡고 올라와라. 야, 이거 도망간다. 아, 지훈아, 먼저 올라가. 예의가 아니지. 아가씨, 예, 올라. 조심해. 도망가. 아, 도망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마지막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만두개 받았습니다. 어이구, 영화에서 모은 데를. 어이구.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아, 신발 벗고요? 아, 신발 싫으시. 저희. 예, 룸 하나 기가 막힌 대로 하나 주십시오. 만두개가 절대 아깝지 않은 방송. 아, 콘트비 TV 예약제. 진짜? 여기 저거야 정식집이야. 아, 야 지훈아, 예, 예, 카메라. 어디 와인 한잔 하실래요? 칠레산 프랑크포르트. 이따가 메뉴판 보고요. 칠레산 프랑크. 네, 어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좀. 아, 대기샷. 예, 네. 오, 야. 어, 대기샷. 야, 책 읽으면서 기다리는데. 야, 이거 최근 때문에 이런 데로 와보고 참 더. 좋네요. 어, 지우야, 그 아무 데나 앉지 마, 너는.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도 들어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 들어가요. 여자라 그래, 여자라. 아, 사실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최군님 때문에 아주 호감합니다. 너 지금 손톱 때문에 오는 거야? 아, 기대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성균 씨는 네. 1차 하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최군 TV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니까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죠. 다 열려 있어요. 저 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뭘 열려 있어요? 이게? 아니요. 비서입니다. 아, 그래요? 비서입니다. 허비섭니다. 형이 앉으세요, 형근이 형. 앉으세요. 방송에 나올까 봐 하는 거. 아, 네. 아,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요. 아마 역대급일 거예요. 방송에서 먹은 음식 중에 역대급으로 아마 가격이 나올 겁니다. 최근 배에... 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왜? 더 드실 수 있어요? 어, 먹는 거야. 보통 뭐. 사는 사람은... 너 어디 있니? 초밥? 어? 버렸어요. 차에. 어? 버렸어요. 너 안 챙겼어? 네가 챙긴 거 아니야? 네, 저한테 네. 줬어요. 차에 있어요. 차에 있어? 아,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 아, 차에. 그 왜 신선하게 어디 여기 냉장고라도 넣었지? 아, 그게 뭐. 그래. 아니야. 초밥이야, 야, 상해. 무슨, 여름인데. 야, 무슨 초밥이. 그렇게까지 빨리 안 상해. 그럼 상한 거 먹어라. 버릴 거야. 가자. 근데 날이 따뜻해도 진짜. 그래. 안 상해. 가방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초밥이 설탕하고 식초하고 썩을려. 해서 버무리잖아. 그래서 잘 안 사겠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봐라. 어? 이야. 우와. 응? 응? 아이고, 허 사장님. 어, 들어오셔, 들어오셔. 아이고, 허 사장님. 병원에서 봤지? 앉았는데 의자. 아이고. 앉았는데 의자. 바닥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아이. 아이고. 잠깐만. 어, 어, 지우랑 준이 형 위주로 찍어줘. 어. 아니, 아, 나랑 사이 바꿀래? 아니, 너 잡지 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마이크, 예, 핸드폰을, 이렇게, 아니, 핸드폰을. 아, 그래, 그래. 지훈아, 저기서. 지훈아, 너도 먹어야 되니까, 일로 와. 영근이 형, 안 나오시게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영근이 형. 아니, 지훈아, 네. 그거를 여기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네? 아, 아, 이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아, 저희 이거 식당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저희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 뒤에 뒷구녕 보고 딴짓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 역시 준이 형이랑 하니까, 씨. 편하네. 나는 그러거든.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인데요. 과제하는데. 그래 그래. 그러면 아니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어? 아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그래. 어형형 어? 어? 좀 먼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여기다 올리면 되잖냐고. 이렇게 봐? 여기다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리고 먹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아 그래 거. 그럼 그래 하자 아. 오세요 어,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 그래 그 이렇게 오면 되잖아 아니 지우야 어. 이 정도 오면 된다니까? 이 정도 오면? 하... 좋다 내가 밀어줄게 일어나봐 거의 켜나 허중짱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가입 켜나 허중짱님 감사드립니다 켜나 허중짱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가방에 배터리 빼고 에그 빼주고 형 그 핸드폰 배터리 좀 줄래? 메뉴는 따로 주시겠지? 한 여기. 어 그리고 술은 메뉴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술은 벌써 시켜? 그거 안 시켜? 그 식구는 걸어야 돼. 이방해야 돼. 아 그래 그럼 천천히 어차피 뭐. 안 그럼 우리도 그냥 뭐 잔에다가 물 따라 먹을까? 소주 먹을 거잖아. 어? 소주 먹을 거 아니야? 여자가 근데 꼭 소주를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 응. 그래, 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 나갑니까?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제일 크게 나가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어, 일부러 잘. 크기 멋있어. 막 비싼 거 시켜도 돼요? 응. 안 준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 그렇게 비싸진 않다. 내가 좋아하는 건 양념갈비거든. 양념갈비 먹자. 양념갈비 괜찮아? 야, 양념이... 양념갈비 괜찮아? 나도 양념갈비 괜찮아? 뭐 또 뭐야? 뭐 또 터졌어? 하클, 아, 우리, 어, 하클님께서 1500개 감사해. 어, 아, 어, 왜 그들. 야, 이거는 뭐? 어, 왜 이렇게 부담없이 먹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자, 마음껏, 예. 양념갈비로 양념갈비 괜찮아? 좋지 아, 양념갈비 소고기보다 양념을 원래 좋아해 어. 그러니까 이게 싸서가 아니라 이걸 좋아해서 시키는 거야 배터리 좀 좋잖아 어. 나는 그런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거기 양념 먹어. 시키고 여기는 생 아, 거기는 생을 먹어 그래 니네들은 생을 먹어 고기 끄덕이지 마 자식아 넌 그냥 밥이나 치먹어 자식이 어디서 고기를 끄덕거려 1인분에 1인분에 75,000원이야 이 자식아 1인분에 75,000원이야 자기가 사는 것처럼 얘기한다. 양념은 5만 원이야. 아, 자기가 사는 것처럼 얘기해. 형이 사는 거 아니잖아. 너 방송 나와 이 새끼야? 난 지분이라도 담고 있잖아. 먹어. 지분이? 니네는 그러니까 니네는 알아서 주문을 해. 여기는 양념. 아, 저 괜찮겠습니까, 최 사장님? 가격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야, 진짜요? 100만 원 이하로만 드십시오. 어? 100만 원 이하. 그렇다면 선택의 폭은 넓지. 아, 양념갈비 드십시오. 네, 양념갈비. 네, 네. 양념갈비로. 네. 원래 양념을 좋아해요, 생을 좋아해요. 저는 둘 다 좋아해요. 아, 둘 다 섞어서? 아니요, 그냥. 그러면 생에다가 양념을 부어 버릴까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오성균 씨는 한 칸 나왔어. 양념을 좋아해요, 생을 좋아해요. 여기 생 먹을게요. 좋아. 오성균 씨는 거기에 이미 앉을 생각으로. 아니, 왜냐면 자리가 어차피 안 돼. 아니, 이쪽으로 넘으면 되잖아. 양념을 드려 볼까요? 그러면 양념을 네, 그러면요, 양념 세 개, 생 세 개, 이렇게. 네, 네. 네. 우선 주시고, 소주, 참이슬, 네. 도어병이랑, 네. 파스. 네. 소주, 일본, 어. 네. 사케?
아니 치킨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사히식 맥주 42만원이라고 그랬어. 아니다 그냥 저 소주 소주 참이슬 두어병이랑 예. 카스 저기 세병 주십시오. 콜라 사이다도 좀 양껏 서비스로. 그리고 그러면 우리 컵에 따로 소주 다 예. 그래도 돼. 그래도 화면에만 안 나오면 돼. 그래 어차피 술 안 먹자. 그냥 거기다 놓고 우리는 여기다 물을 따라 먹읍시다. 야 근데 왜 42만원이라는 거야 벌써? 계산하면 그렇게 돼? 그럴걸요? 어... 생고기가 1인분에 75,000원이라니까요. 아, 그거 먹을 때 먹어야지. 그러니까 양념은 5만원인데 생고기는 75,000원이에요. 왜 계속 이렇게 불안해 보여 엄마. 아니 저기 근데 최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불안해 보여.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 최근은 담대하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는데 자꾸 쪼잔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